벙커원 강강. 안녕하세요. 한 가지 얘기를 먼저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일단 저번 시간에 이 상징 쪽을 이제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카드를 보시면서 본인들만의 상징을 중복되는 거 또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본인이 이렇게 찾으셨었던 것들이 있는지 한번 해보신 분 계신가요? 뭐 유난히 나는 이 카드들에서 이러한 상징적인 공통점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혹시 찾으신 거 어느 분이 그 카톡을 보내셔서 달팽이가 눈에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달팽이가 어디에서 보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카드 어디인가에 달팽이가 하나 나오기는 해요. 되게 조그맣게 기억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카드 보시면서 이 카드에도 뭐가 나오고 뭐 이 카드에도 똑같은 게 나오네 우선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혹시 눈에 띄거나 발견하신 게 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거 없으실까요? 후광? 아 어떤 후광이요? 누구 어떤 카드에서 나왔죠? 템퍼런스랑 행맨? 행맨. 그리고요? 그것도 되게 좋은 발견인 것 같아요. 머리 뒤에 이제 후광이 뒤에 있었던 사람. 그 템퍼런스에 있는 그 천사랑 그리고 행맨이죠. 결국에는 그 후광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후광이 비친다 그러면 정말 뒤에서 뭔가 아우라가 비치는 건데 그 두 가지는 충분히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타로 카드 상징성에 있어서 사실 전체적인 상징성이 상당히 종교적인 게 같거든요. 제일 큰 공통점은 매우 종교적이라는 건데 이 종교가 뭐 꼭 기독교다, 서양 거니까 기독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서양에서도 종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만큼 아주 잡다구리한 것들이 많이 믹스되어 있고 그리고 뭐 기독교라고 하는 가장 중심적인 그 종교조차도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지류고 그거보다 더 많은 심화된 종교들 또는 그 기독교관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후광이라고 하는 거 역시도 상당히 종교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자 또는 그 신의 그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할 때 그 후광을 넣어요. 예수님도 후광이 있었겠죠. 우리 그 무슨 교회 가면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가시면류관 뒤에 항상 그 빛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룩스라고 하면은 이제 빛의 이걸 단위를 룩스라고 하거든요. 조명 조명은 뭐라고 하죠? 밝기. 너무 어려워 한국말. 그 밝기를 이제 룩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제 깨달음의 밝기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는데 우리 이제 알고 있는 뭐 예수님, 부처님 이런 몇몇 분들만이 그 1단계에 있어서 그 룩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큰 힘의 빛의 밝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게 바로 그 빛의 덕이다. 근데 그 룩스가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단계의 감정을 넘어가면서 초월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고 수업 중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수채화 같은 물감이 아니고 빛을 투여하는 속성하고 있어서 아무리 진한 고통도 투여되고 투여되면 틴트돼서 아주 밝은 빛이 된다라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맨 처음에 룩스가 없는 단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면서 제일 먼저 워트래 막 이러고 목욕탕에서 불이 났으면 어디를 가리고 뛰어나갈까 저는 그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위를 가려야 될지 아래를 가려야 될지 겨드랑이를 가려야 될지 얼굴을 가려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 수치심의 단계가 제일 하위에 있는
그래서 이 수치심의 단계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자존감의 단계 여러 가지 단계를 넘어가서 모든 걸 초월됐을 때 이 고통을 투과됐을 때 나오는 게 바로 후광이에요. 그래서 후광은 정말 뒤에서 뭐 이글이글 타는 빛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초월한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템퍼런스도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걔도 초월할 만해요. 그리고 행맨도 매달려 있으면서 어떤 중심을 매우 잡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후광을 주게 된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후광은 결과적으로 후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한 고난을 끊임없이 견뎌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그 룩스 밝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템퍼런스 중용과 매달려 있는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식으로 저도 후광 옛날에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여기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본인 때문에 지금 또 어마어마한 거를 이분들이 또 깨달으시게 된 거죠. 저도 여기 있는 걸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가장 크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 아 그리고 아까 그 달팽이라고 하셨었던 분 얘기로 들어가면 정말 요따만한 게 달팽이가 한번 나와요. 근데 달팽이라는 공통점을 찾으신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카드 안에서는 동물들이 어떠한 카드에 되게 상징적으로 함께 나오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 킹 오브 원즈 같은 경우는 살라멘다라는 도마뱀, 그 영생의 불을 준다라고 하는 이 신비의 전설의 도마뱀을 옆에 놓고 있고 불의 상징이면서 불의 영생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 신화인가 거기서 보면은 이 살라멘다를 찾아서 왕이 찾아다녀서 영생의 그 생명을 얻고자 찾아다닌 그런 신화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퀸 오브 원즈 같은 경우는 앞에 고양이가 있거나 그런 건 그 케어하는 마음 그리고 자식에 대한 거 조련 훈련 그리고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노력 이러한 인내심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을 하는 동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달팽이가 나오는 거는 그 나인 오브 펜타클일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골드미스녀 돈도 있고 컬처도 있고 심지어 애인하고 연락망도 갖고 있어요. 애인은 거긴 없는 거죠. 이게 현명한 거예요. 애인을 자기 생활거에 두지 않고 멀리 있고 소식만 전하면서 접선만 하고 있는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한테는 달팽이가 기어가요. 달팽이는 무엇을 얹고 다니죠? 자기 집을 얹고 다니죠. 아주 효율적인 친구예요. 그래서 늘 그 이삿짐을 지고 다니는데 달팽이 오래전부터 이 전설에서의 달팽이는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지나갈 때 그 묘하게 그 흔적을 남기거든요. 즉 달팽이 집을 얹고 다니면서 이 진화된 자국을 남기는 거라고 해서 매우 느리고 그 비효율적으로 자기 걸 갖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이 골드미스인 나인 오브 펜타클 여자와 함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여자가 이렇게 갑자기 떼부자가 되거나 훌륭하게 갑자기 된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달팽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1mm씩 우리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지 갑자기 점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처럼 이 여자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윤아가 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진화 껍질을 벗고 또 다른 껍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처럼 스스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매우 느리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냥 날로 먹는 여자처럼 느낄 수 있는데 그 달팽이 하나 때문에 상당히 무게감을 주는 카드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와 동물들, 카드와 함께 있는 부속적인 상징물들이 동물인지 그게 꽃인지 어떠한 오브제인지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카드의 또 묘미이기도 하죠. 그 첫 번째로 이제 달하고 해. 아무튼 달하고 해는 무슨 토템처럼 계속해서 이 전체의 카드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달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또는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는데 달이 왜 이 카드에 있어서 상당히 타로 카드 또는 상담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은 분명히 질문을 가지고 오고 현실적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지만 이 궁금한 거를
장막을 헤쳐보면 그 이면에 무의식적으로 진짜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꺼내는 어떤 실마리이고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달의 속성이고 달은 세 가지의 패턴으로 나뉘죠. 그 초승달, 금음달 패턴, 제일 얇은 거, 그 반달, 그리고 제일 둥근 보름달, 풀문 이렇게 세 개의 패턴으로 나뉠 수 있고요. 그리고 초승달이나 금음달은 처음이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중요한 거는 무의식적인 거. 거의 이 초승달이나 금음달 떴을 때는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무의식의 밑바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초승달과 이 금음달이 있는 특히 이 투 스워드 같은 경우는 초승달이 뜬 그림이죠. 이 무의식의 첫 단계. 그래서 무의식이 나타나는 것 중에 이 바다가 나타나고 달이 뜨면 상당히 해석하기가 애매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매우 그 이면에 내면 안에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2번도 나왔는데 2번 하이프리스트 여사제 카드도 나왔는데 투스워드도 나왔다. 그럼 뭐 이건 뭐 정신병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상당한 디프레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너무 자기 자신 내면에 침잠되어 있는 걸 의미를 해요. 거기다가 그 무의식에 무언가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달이 들어가고 바다가 나오고 뭐 물이 나오고 하면 아무튼 한숨이 나와요. 그래서 그 카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문 카드죠. 문은 이걸 달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해라고 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엄연히 달이죠. 문이니까. 단지 이 문 카드에서 보시면 이 달이 근심을 하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죠. 그 보지 않는 얼굴, 눈을 뜨고 있지 않고. 근데 해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달과 해에 있어서 재밌는 건 얼굴 표정과 정면을 보고 있는지 옆면을 보고 있는지. 즉 이 두 눈이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이 질문자 또는 카드를 읽는 데 있어서 바라봐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여사제도 달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발을 가려서 그렇긴 한데 여사자의 발 아래 보면은 그 금음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 이 보름달이 있죠. 이 머리 위에 쓴 이거 왕관은 아닌데 이집트 신화에는 그 아이시스라는 여신의 상징이기도 해요. 달의 여신이죠. 그러니까 카드 한 장에 기독교적인 것도 나오고 이집트도 나오고 뭐 그노시스파도 나오고 거기다가 뭐 장미회도 나오고 뭐 프리스메이슨도 나오고 아주 이런 잡탕이 없어요. 거의 이 온갖 것의 이 종류의 지류가 다 흐르고 있는 게 타로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체리엇이에요. 7번. 이 전차 카드의 달은 어디에 있죠? 어깨. 예, 이게 장식이 아니에요. 초승달과 금음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 탄생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달은 달의 상징물의 무의식이 아니고 보름달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달을 넣지 않았어요. 보름달을 뺀 초승달과 금음달을 넣었다라는 거는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전쟁의 신이죠. 전차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 필요 없습니다. 나가는데 중요한 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도오면 이러죠. 다시 태어난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탄생과 죽음이에요. 죽음과 삶이 아닙니다. 전쟁은 미생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 직장이 전쟁이면 밖은 지옥이다. 뭐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그게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안 뒤졌으니 나가야지 또 나고 오늘도 안 뒤졌으니 그냥 또 살아 들어왔고 즉 죽음과 삶, 그 태어난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게 전쟁터의 이슈이지 전쟁터 안에서의 삶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보름달 혹은 반달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 달이 있었는지 의미를 잘 못 찾으실 분도 분명히 있으셨는데 바로 이 어깨 위에 달린 이 두 개의 훈장이 탄생과 죽음, 그래서 끊임없는 반복, 즉 윤회 사상을 의미하는 것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7번이 나오면
약간 뭔가 계속 끊임없이 크로닉하게 반복된다라는 느낌도 같이 가지고 계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차잖아요. 제가 7번 친구들이 꽤 많은데 7번 친구들하고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저는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나는 한민경 스테이션일 뿐이에요. 분명히 옆 단계 가면은 또 다른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한참 놀 때도 있는데 또 움직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은 왜 이러나 했는데 한 자기네 그 정거장수를 다 돌으면 또 나한테 와요. 또 한 몇 년 지나고 또 기어서 또 기어와요. 아, 그래서 그 패턴을 보고 이 정거장수가 많으면 나한테 늦게 오는 거고 짧으면 금방 오는 거고. 근데 그 스테이션마다 돌고 다른 데로 가진 않아요. 이 트랙을 도는 거. 그래서 탄생과 죽음이라는 트랙을 갖고 있는 게 7번의 속성이고 이 전차의 속성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 하면 제가 새 출발이라는 의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 새 출발이 돌아오기 위한 새 출발이에요. 전쟁에 나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7번은 어떤 분이 오셔서 제 7번이면 이게 차를 탔으니까 역마 아닌가요? 역마. 근데 역마 일종의 어카인드 오브 역마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트랙을 갖고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환되는 거, 그리고 반복적인 거, 그리고 그 어떤 트랙마다 지점을 돌아야 완성이 되는 게 7번의 속성. 그리고 달에 있어서도 초승달과 금음달. 그래서 우리 옛날 생물 시간에 보면은 하늘 그려져 있고 달이 이렇게 어째 점차적으로 변해서 다시 순환이 되는 거,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순환, 근데 어떠한 정거장을 둔 트랙처럼 반복되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재밌는 Eight Cups는 달하고 그러니까 초승달 아니다. 이게 금음달하고 보름달 게 함께 합체가 되어 있죠. 모든 달이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을 한 대로 모은 달이라서 달 중에서도 달의 의미가 제일 없어요. 이거는 약간 정지된 상태. 그리고 어떠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고 이 달의 속성은 뭐냐면 어느 한 그러니까 7번은 초승달에서 시작해서 보름달까지 갔다가 다시 금음달을 가서 다시 뭐 이렇게 돌아오는 순환을 의미한다면요. 이 8번은 한 챕터가 끝난 거예요. 즉 초승달에 시작해서 이 금음달까지 평면적,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보셔야 되냐면 컵을 엎어진 게 아니고 나란히 쌓은 거, 특히 이 컵이라는 건 릴레이션십, 인간관계를 의미하거든요. 또는 감정적인 걸 의미해서 우리 감정이 순환이 되고 인간관계가 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만남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친해지고 그러다가 뭐 서로 권태기가 오고 그러다가 끝나는 이 어떠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주기를 나타낸 것뿐이에요. 순환되는 게 아니고 변환되는 주기, 변화하는 주기를 한 번에 보여준 그림이 바로 이 에이컵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일반 달인데 뭐 초승달만 있든 금음달만 있을 때 해석이 다르고 그리고 합쳐졌을 때에는 주기라는 거, 그리고 이것들이 보름달만 있으면 또 어떤 의미고, 그래서 이 달의 여러 가지 모양에 의해서 상당히 가변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제일 큰 거는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이 탄생되고 죽음으로 가는 그러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달을 해석할 때 이 카드랑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카드랑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들이 이 테두리 안에서 상징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풍요로워 주실 수 있고요. 아까 어느 분이 그 매일 한 장씩만 뽑으니까 너무 지루해요. 그 스프레드법을 알려주냐라고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알려드려요. 근데 저는 딱 두 개 스프레드밖에 안 알려드리거든요. 인과관계 관련된 거, 선택관념 문제. 요 두 개 스프레드는 저만 알고 있는 스프레드인데 그건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두 개면 되지 않겠어요? 이거 먹을지 저 먹을지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 그거면 돈은 없어요. 예, 그거는 제일 궁금하긴 해요. 돈이 들어올까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맞더라고요. 돈은 이상하게 안 맞아요. 생각하는 거랑 달라서.
그래서 써낸 문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 기둥이라는 점이에요. 이 세 개의 일단 큰 그림을 보시면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탑,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 아닌가요? 반지의 제왕. 그리고 우리 또 뭐 떠오르지 않나요? 두 개의 타워. 응? 아, 헤라클레스요. 그 삼손이 그 두 개의 기둥을 이렇게 막 머리 막, 막 대가리 왕 막 이렇게 해서 미는 거. 그걸 아시네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두 개의 기둥 맞아요. 그리고 9.11. 예, 쌍둥이 빌딩, 트윈. 뭐 투타워나 트윈 뭐 빌딩이나 뭐 업치나 매치나 같은 얘기예요. 자, 두 개의 탑이라는 건 왜 하나의 탑하고 다른가가 제일 핵심입니다. 왜 두 개일까? 세상을 떠받드는 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즉, 두 개의 기둥이 의미하는 거는 material world, 즉 물질적 세계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과 물질적 세계와 하늘을 잇는 길이거든요. 그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한데 모든 절에 가면 일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주문 초입에 들어갈 때 기둥이 두 개가 있고 위에 지붕에 얹어져 있는 그런 구조죠. 보통 지붕 아래는 네 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의 기둥만 있어서 일주문이라고 해요. 하나하나가 버티고 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기둥 역시도 세상하고 하늘을 이어주는,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 이제 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이 안에 절 안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일주문,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라는 의미에서 일주문이기는 한데 그 두 개의 기둥, 즉 이 세상을 바치는 힘이면서 동시에 하늘을 떠받드는 형상이죠. 그래서 모든 신전이나 종교적인 그런 어떤 장소,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때는 기둥을 두 개를 희한하게도 많이 씁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개의 타워가 있거나 탑이 있거나 쌍둥이 빌딩이거나 그런 데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눈에 띄고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 힘을 과시할 때는 항상 액도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너무 높은 건물을 잘 가지 않고 두 개의 그 되게 비슷한 구조물로 되어 있는 데를 잘 가지 않아요. 거기엔 항상 흉흉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따져요. 저긴 부정 탔어 이러면서 잠실에 안 갑니다. 그렇게 높이 탑을 쌓는 거 이제 타워에서 얘기도 하겠지만 대신 두 개의 탑과 비슷하게 저 맨 끝에 보시면 데스카드에서 잘라온 그림이에요. 그 아래는 문카드에서 잘라온 그림인데 두 개의 탑이 있기는 한데 기둥처럼 보이기도 하고 탑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기둥이 될 수도 있고 타워도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같은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기둥하고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사제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재밌게도 컬러가 블랙 앤 화이트예요. 이게 뭐 그 문전이나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솔로몬의 뭐 기둥이다, 신전 안에 있었던 뭐 기둥이다. 우리 인디아나 존스에서도 보면은 그 케루브를 뭐 찾으려고 인디아나가 뭐 존스가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솔로몬의 신전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 무슨 괴를 찾기 위해서 그걸 케루비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라는 거는 기독교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러한 이쪽을 뭐라고 할까요? 이 타로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도 매우 매우 중요한 단서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많이 이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자세히 면밀히 찾아보시고 한번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그것 중에서도 이 검은색과 흰색이라는 게 왜 여사제의 기둥에 또 저스티스 교황 이 세 개의 카드는 종교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기둥은 종교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저스티스는 왜 종교적일까?
왜냐하면 모든 판단은 신에게로 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인간이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 없음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저스티스 그림 보면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건 그냥 뭐라고 그럴까? 전시효과. 전시용이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 저스티스 여자가 쓰는 거는 칼이에요. 근데 이 칼이 기둥하고 일직선으로 맞붙어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신의 오더를 나는 행한다이지 이거를 이렇게 뭐 내가 판단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시되어 있는 저울은 인간적인 걸 의미를 하고 기둥하고 똑같이 수직선으로 있는 이 기둥이 바로 신의 권한, 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사제에 있는 두 가지 이 음명은 극단성을 의미하는데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습니다. 원래 이 비가 보아즈 그리고 제이가 야킨이라는 원래 자킨인데 이제 발음은 야킨이라고 해서 두 개의 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기둥인데 뭐 의미는 뭐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사제는 어떤 뭐 기독교 유일신을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교황이라면 좀 이해가 돼요. 교황이라면 그러한 신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사제가 의미하는 이거는 이중성, 극단성을 의미합니다. 그것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검은색과 흰색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음과 양으로도 표현이 되죠. 이 이중성이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냐면 그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폼이라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무한음이면 블랙홀인가요? 무한양이면 빅뱅 정도가 될수 있겠죠. 어떤 폼, 우리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형태를 갖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안에 씨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요. 수박이 겉에 이렇게 딱딱한 껍질이 없으면 안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먹을 수나 있겠어요? 즉, 그러한 두 가지 이중적인 거, 단단함, 부드러움, 여성성, 남성성, 음과 양, 검은 거, 흰 거, 이런 이중성이, 극단성이 함께 있으면서 폼,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사제가 의미하는 이 기둥 두 개의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그냥 본인 자체로 형성된 게 아니고 신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두 가지로 이룬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두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동물로 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두 개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사제는 매우 신성한 존재이면서도 불구하고 매우 인간적인 일을 하는 게 여사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뒤에 성류가 있다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고요. 하지만 똑같이 뒤에 장막이 있는데 저스티스 뒤에는 아무 그림이 없고요. 그더 너머에 보면은 여사제에는 무의식이라는 바다가 있는데 저스티 뒤에는 그냥 노란색이에요. 그때 얘기했듯이 노란색 상징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황은 무엇이냐? 이거야말로 그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기둥이 이게 맞으세요. 즉 종교적이고 완전과 완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절대적 존재, 신에 대한 어떤 어드마이어한 마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두 개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같은 기둥이라고 하는 거, 기둥이고 타워가 나오면 일단 싸잡아서 매우 종교적이다. 근데 그 종교적인 게 기독교라고 하고 어떤 하나의 그 종교를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어떤 인간성을 넘어서, 비욘드 더. 그래서 문이나 데스카드에 보면은 저 뒤에 해가 있죠. 저 뒤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기둥은 무엇을 경계하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세계와 저 밖의 세계, 아, 밖에 아니죠. 이 기둥 너머에 비욘드 더 어너더리에요. 그래서 그 경계에 있는 게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시험이고 관문이고 통과 의례라는 의미도 있어요. 스핑크스 두 마리가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수수께끼를 냈었던 그러한 일화도 기억나시죠? 바로 그두 개의 스핑크스도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걸 통과할 때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고 나서는 달라져요, 우리가. before, after를 가르는 거. 그것이 바로 기둥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각각의 기둥들이 갖는 또 다른 델리케이트한 의미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데스카드에 있는 두 개의 타워, 즉 기둥은 죽음, 그 다음 삶, 이걸 넘어가면 삶이 오는 거. 그리고 문카드, 지금의 불안, 이걸 넘어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런 경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너머의 세상, 그리고 애프터, 뭐 비포 앤 애프터 이런 경계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경계를 나눈 거는 세상과 하늘을 잇는 이 수직적 구조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상당히 수비학적인 지오그래미티 같으니까 기하학적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이 기둥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전 세계의 구조물, 종교적 구조물이나 이런 건축물을 많이 찾아보시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기둥들이 한결같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찾아보시면 더 재미있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테리어나 또 건물이나 이런 데 응용하시면 참 좋으시겠죠. 그렇게 해서 응용한 것들이 많아요. 미국의 그 국방부가 있는 그 건물 이름이 뭐죠? 펜타곤. 오각형이잖아요. 가장 신성한 오각형이면서 가장 견고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트윈타워도 그렇고요. 그 많은 부분 이러한 어떤 우리 무의식 쪽에서 가르고 있었던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보고 느끼고 쓰고 있다라는 게 사실 카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늘 숙지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만 의미를 아시면 이제 모든 사물을 통해서든 살아가는 일상에서든 관계에서든 상징적인 사인을 발견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직관력을 많이 높이시는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항상 사인이 있어요. 뭐 왜 공통점 찾기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B형이었어. 젠장 이러면서 B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상징적인 트레이드마크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아니면 뭐 다 대머리였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즉 그러한 사인과 공통점에서 사람도 인생도 그 내가 살아온 가정도 카드처럼 분명히 어떠한 공통점들이 연속적으로 사인처럼 나오고 있고 그 의미를 발견하시는 게 상담을 하시거나 본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제일 큰 단서가 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 보시면요. 제가 좀 빠른가요? 할 게 좀 많아가지고라. 세 번째, flowers, 꽃입니다. 여러분들 꽃 좋아하시나요? 저희 집이 꽃집을 하는데 이제 저희 언니가 꽃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플로리스트에 대한 어떤 뭐 사람들, 특히 남자분들, 여자 플로리스트는 막 되게 환상 있죠. 꽃집 아가씨. 꽃집에 무조건 이쁜 아가씨가 있어야 되죠. 꽃집에 남자 알바가 잘생기면 정말 매출이 3배가 뛰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몇 번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소용이 없죠. 꽃집에서 저는 일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배달이어서 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 무수한 꽃말들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신기했어요. 뭐 이 꽃을 왜 선물하나 라고 하면 이게 뭐 꽃말이 뭐래요. 뭐 이런 할미꽃 같은 걸 가지고 뭐 선물을 하고 뭐 장미도 칼라마다 있고 왜 인간들은 그 밖에 그냥 피어난 꽃에조차도 그 많은 의미를 둘까. 꽃집에서 이제 배달을 하며 그 바닥을 쓸면서 제일 많이 궁금했었던 게 바로 왜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있을까. 근데 카드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꽃이라는 가장 큰 공통점, 꽃이 나오는 거에는 항상 꽃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막 물질적이고 속물적이고 동물적이고 막 이렇진 않죠. 뭐 이슬만 먹는 여자를 뭐 꽃에 비유하듯이 꽃은 뭔가 되게 순수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게 해요. 꽃이 속물일 수 있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꽃 같은 거 선물하면은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걸 해주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꽃이라는 건 바로 먹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없어요. 금방 시들어요. 그것도 또 되게 비싸요. 거기다가 버릴 때 더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한순간을 아름답게 하는 게 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컬처가 되게 높으신 분일수록 꽃을 많이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꽃이 반복되는 카드들, 꽃이 많이 나오는데 꽃이 나오는 카드들은 좀 더 순수한 목적, 그 당시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1번 카드에 보시면 제가 그 아래를 좀 가렸는데 1번 매지션 카드에 보면 아래에 장미꽃과 백합꽃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이시거나 교회에 다녀보신 분들은 뭐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샤론이 뭔가요? 장미예요. 그리고 릴리, 백합 나오죠? 이 장미와 백합은 가장 종교적이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꽃이기도 합니다. 백합은 종교적인 꽃이고 장미는 인간적인 꽃이겠죠. 그래서 장미와 백합, 레드와 화이트, 순수와 열정, 남자와 여자, 고정적 극성과 가변적 극성이라고 하는데 장미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선 열정이 아니에요. 이걸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순수함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이 순수한 열정을 떼놓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장미는 지고지순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고 하나만 알고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정적 극성이에요. 극단성 중에서도 fixed,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 사랑해, 끝. 한 번 말하면 됐지, 두 번 말하나? 이런 남자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뭐 식지 않았어. 하지만 백합, 화이트, 그리고 여성성, 열정을 드러내는 거는 가변적 극성이라서요. 움직여요. 변화가 되는, 진화하는 단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이 장미와 백합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데서 가벼운, 그러니까 극단적인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카드가 1번하고 8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은 정말 그야말로 극단만 있는 거고 왼쪽 오른쪽만 있는 거고요. 8번은 극단에서 좀 더 깊이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투 원즈 카드를 보시면 저 끄트머리 돌 기둥에 장미와 백합이 그려져 있죠. 이 사람은 투 원즈, 일적인 거에 관련돼서 공부나 현실적인 거에 관련된 무언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을 구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이러면은 뭐 돈이 많이 버나?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비전이 아니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만 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원즈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그때부터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요. 그래서 노란 황화가 흘러요. 돈에 관한 고민, 실질적인 고민인데 2원즈는 그 모든 걸 떠나서 순수한 열정으로만 고민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리고 5번에 있는 이 교환카드에 저 두 대머리 아저씨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장미꽃을 입고 있고 한 사람은 백합꽃을 입고 있죠. 이건 역시도 똑같은 순수한 열정만이 종교에 제일 필요한 거라는 거. 그리고 이 장미와 백합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카드와 그냥 일반적인 꽃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해바라기 나오는 선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템퍼런스에 보면은 이걸 히아신스 수선화를 히아신스가 아니죠. 아 히아신스 아니고 수선화인데 그 데포딜스라고 하는데 이거의 그 꽃말은 예 나르시즘. 예 재밌게도 이 후광에 있으신 이분이 옆에는 나르시즘을 나타내는 꽃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왕관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물그릇을 이렇게 중탕, 냉탕, 온탕, 냉탕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사실 무엇을 다루느냐가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뭐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가장 이타적인 것과 이기적인 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나르시즘에서 타인을 생각하는 왕관까지.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나르시즘이 수선화를 의미하는 거고, 그 먼 길을 위해 왕관이 떠 있죠. 이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왕관을 의미해요. 바로 그 두 가지를 조율하고 있는 천사인 거죠. 그 두 가지 조율이 끝났을 때 후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바라기에 나오는 가장 큰 의미는 써니니까. 예. 그 지고주스남, 열망, 기쁨 이러한 것들을 속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 해바라기는 그냥 해바라기가 아니에요. 황금 해바라기예요. 이파리도 노랗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초긍정적 해바라기라고 보시면 되시죠. 썸만큼 강한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죄다 노랗고 뭐 애도 막 미친 듯이 좋아하고 뭐 깃발도 그냥 풀러기는 게 아니죠. 막 거의 그 황금으로 다 도배를 한 카드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뭐냐면 여기에서 노란색만 넣은 게 아니고 노란 이파리까지 넣었다라는 의미는 황금, 뭐죠? 골드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그 영원함. 이터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순수 99도. 예. 저 아는 작가분 이름 중에 박순금이 계셨는데 별명이 24K였어요. 이름 순금 씨여서. 즉 순금, 황금,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금이 주는 어떤 가장 최적의 안전성. 금은 그 동이 싸서 동을 쓰지만 가장 좋은 전도체죠. 그렇죠? 공학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 그래서 전달자이기도 한 걸 의미를 해요. 무언가를 많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제일 좋은 물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얼굴 동그란 햇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이글이글 타는 거, 우리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 뭐 태양왕 할 때도 보면은 이런 마크가 막 있습니다. 그거는 태양 곧 즉 황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써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일반적인 써는 바로 저기 0번 풀 카드에 있는 게 일반적인 써입니다. 그거는 그냥 따스함, 그리고 인복이라고 할 때도 제가 가끔 쓰고요. 어떤 주변에 널려져 있는 어떤 도움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따뜻함을 의미하는 게 일반적인 해고, 이렇게 반드시 텔레피토비에 나오는 것 같은 이 황금은 그냥 해가 아니고 황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이 재밌는 건 이 바보랑 우리 썬에 있는 꼬마가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뭐 따로 이제 빼기가 귀찮아서 여기 같이 넣어버렸는데, 또 동일하게도 썬이 있을 때 이 모자를 씁니다. 무슨 모자인지 보이시나요? 이 빨간 깃털이 달린 거 우리 꼬마애도 쓰고 있고 바보도 쓰고 있거든요. 얘네 둘이 같은 애예요. 같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썬일 때 바보는 원래 이렇게 되게 해맑게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보가 돼서 좀 우울해지긴 했는데, 결국 바보는 월드에 나오는 그 여자 있죠. 다 벗은 여자. 트랜스젠더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을 바꿨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보는 이 썬의 아이로 태어났다가 커서 바보가 되어 나중에는 이제 월드에 있는 가장 온전한 여자의 모습으로 이게 탄생을 하죠.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이제 저 혼자 얘기로는 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막 이러고 혼자서 한 적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상담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가 Sun, Full, 그리고 World입니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담하면서 제가 자의적으로 만약에 는다면 저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분들, 또 그러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풀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가끔 교황도 나옵니다. 예. 저 옷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두껍게 입고 계신 분들이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풀하고 식스 컵스에 보면은 하얀 꽃이 나오죠. 그 바보가 들고 있는 꽃은 장미꽃이 아니에요. 백합도 아니고 그 흰 꽃인데, 이것은 그 식스 컵에 나오는 흰 꽃하고 함께 연결시키시면 되십니다.
바로 이 킹꽃이 의미하는 건 순수한 도움이에요. 그 추억. 이 바보는 자신만의 이 추억,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행복이라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이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죠. 일종의 단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섹스컵의 모든 컵에 들어있는 하얀 꽃도 아름다운 추억, 순수한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기억,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꽃들이 등장 많이 하는 거는 이 속성 안에 순수함,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고, 스트렝스 카드 8번 그 용기 카드를 보시면 여자가 꽃화관도 하고 있고 몸에 이렇게 꽃을 두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자 아가리를 막 이렇게 잡고 있는, 너무 힘세지만 되게 여성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함께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죠. 그래서 꽃이 나오면 순수함, 아름다움, 여성성, 그리고 그러한 순수와 열정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 함께 베이스에 깔아두시고 해석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발견하신 그런 공통점이나 의문점이 있으신가요? 아까 후각 얘기하셨고 달팽이라는 어떤 동물적 상징도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발견하신 건 없는지? 예. 예. 예, 맞습니다. 마이너 카드들에 나오는 주요 등장하는 오브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워드 카드에서 나오는 주로 나오는 거는 동물 중에서도 갈매기, 새죠. 이 새가 이제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가끔 그 숫자도 바뀝니다. 저도 그 숫자를 세보기도 했었어요. 즉, 이거는 공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스워드 자체가 사원서 중에서 에어, 공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새는 공기를 타고 날아다니니까 하늘, 공기, 그리고 이러한 것도 있겠죠. 그냥 공기라고 보이지 않고 공기를 우리가 어떤 오브제로 표현한다면,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공기 그런 풍선도 있을 수 있고 뭐 에드벌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기를 뭐 다른 사물로 표현해서 공기를 보여주자고 한다면 다른 게 있을 텐데, 새를 그려 넣었었다는 것, 특히 갈매기 이거를 그려 넣었었다는 건 뭐냐면, 즉이 공기도 그냥 공기가 아니고요, 상당히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움,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냥 새도 뭐지? 뭐 참새, 종달새 막 이런 독수리가 아니에요. 떼를 지어 다니는 이 기러기과들, 갈매기과들이에요. 무리를 지어서 자기네들의 나름의 그 돌아가야 되는 고향이 있죠. 상당한 DNA적으로 붙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갖고 있는 의지를 의미해요. 윌링이라고 그래서요. 그 공기 중에서도 이 윌링과 같이 덧붙여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건 역시도 상당히 종교적이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종교적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싸고 뭐 아니, 자고, 이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도리라고 말하면 좀 재수가 없고요. 그게 아니고 마땅히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의지를 갖는 거죠.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갖고 가는 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신이 동물하고 다르게 우리한테는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이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헷갈리는 것만큼 오더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 사회인데 내가 돈 벌고 싶으면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따위 소리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건 내 자유야. 이게 아니고 이 새들이 떼지어서 자신애들이 가야 되는 방향으로, 또 따뜻한 나라로 가긴 하겠지만, 그 방향성을 갖고 질서와 패턴을 가지고 끊임없이 날아가는 게 여기서 공기에서 표현했다는 거, 그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겁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무언가, 인간적인 의지를 의미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도 상관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나비도 그 공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워드 계열에서 여자 사이트에서는 좀 나비가 나오고, 그리고 보통 모든 전반적인 스워드 카드에 나오는 갈매기는 이제 천상에 떠 있고요. 그리고 구조물에는 나비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카본화되어서 있는데, 그 왕이나 뭐킹 이런 코트 카드들 또는 어떤 구조물 위에 앉아 있는 그런 카드들에는 공통적으로 거기에 그 뭐라고 하죠? 새기는 거라고 하나요? 그 부조라고 하나요? 그것들이 새겨져 있는 모양들을 보시면 또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서 나비가 의미하는 것도 바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근데 패턴이 좀 다르죠. 새하고 나비하고 그래서 여성적 자유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유 중에서도 꿈. 꿈은 자유가 있어야 펼칠 수 있어요. 우리도 꿈에서는 원빈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강박 좀 있어요. 내 주제에 막 이러면서 꿈에서조차 자유롭지 않은 저 자신이 되게 싫어요. 즉 꿈과 연결되어 있는 거, 자유로움, 그거는 나비가 상징하는 거고요. 기러기, 갈매기, 이 패턴화돼서 날아가는 거는 자유의지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죠. 정말 많은 곳에 구석구석에 미칠 듯이 뭐가 있어요. 저도 그 어느 날 저도 뭐 몇십 년째 학계는 하지만 어느 날 보고 씨 이런 것도 있었어 젠장 막 이러고 이때도 아직까지도 발견을 하고 어떨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뽑는 거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뭐 사람들이 저를 매일매일 아침이면 오늘의 일지를 막 보고 되게 열심히 카드를 공부할 것 같지만 상담할 때도 별로 안 꺼냅니다. 가끔 상담 의뢰를 하세요. 뭐 팟캐스트 들으시거나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담 메일 되냐, 뭐 상담할 수 있느냐 보내시는데 제가 이런 답을 드려요. 오셔서 카드 한번 펼치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카드를 언제 뽑나요? 근데 카드 안 뽑아요. 왜냐면 그분 자체가 카드 한 장이에요. 그거를 읽고 있는데 계속 카드를 꺼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앉자마자 이네 개의 이 프레임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나만의 형상화가 된 카드로 보이기 때문에 그 카드에 그녀가 들고 온 백, 뭐 의미가 뭔지, 그녀가 한 헤어스타일, 그녀가 말하는 모습, 뭐그 남자면 남자, 한 장의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예쁜 카드는 없거든요. 다른 카드 꺼내봤자 재미도 없고, 그리고 카드를 꺼낼 만큼 구체적인 질문도 없기 때문에 혹시 상담을 받고 싶으신데 카드를 너무 보고 싶으시면 아마 오셔서 실망하실 수 있어요. 저도 집에서 청소하다 떨어뜨렸을 때 카드가 이렇게 떨어져서 보일 때 빼고는 별로 꺼내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하루하루가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입이 되는 거죠. 78장을 더 확대해서 본인들만의 삶에서 카드를 찾으시는 거가 더 중요하실 수 있어요. 사실 카드를 리딩하려고 하시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제가 무슨 매뉴얼 되어 있는 책처럼 또 가끔 어떤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좀 알려주세요. 뭐이 타로 설명서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는 게 78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거를 다 외운다고 그래도 그 조합의 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시고요. 이 카드에 있어서 상징적인 거, 의미, 그리고 뭐 맨날 지겹겠지만 제 추억팔이를 해가면서 또는 상담하신 분들 이야기하면서 섞는 이유 중에 하나는 카드를 리딩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 삶을 이 카드의 상징성을 부여해서 리딩을 하셔야 앞에 있는 분하고도 훨씬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하나의 의미에 집착하시는 단계에서 조금 빨리 다음 단계로 가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죠. 근데 이분처럼 계속 발견을 하시면 찾아보세요. 근데 찾기 전에 옆에다가 본인들의 의견을 먼저 쓰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새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고 또 이건 나비일 수도 있고 나방일 수도 있는데 내 느낌은 이렇다. 이것과 상식적으로 구글링 했을 때 아, 이러한 의미를 갖는구나. 그런데 그 의미들 중에서 유난히 내가 꽂히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시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제가 찾은 답이고, 여러분들은 나는 나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비를 좋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고, 나비에 대한 동서고금의 이야기는 너무 많거든요.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뭐 해석도 있고, 자유를 의미하고, 뭐또 무슨 백일몽 이런 거 보면은 나비가 항상 날아다니고, 뭔가 일장춘몽 같을 때 나비가 날아다니고, 즉 나비에 대한 해석도 그 와중에서도 본인이 꽂히는 거를 해석하시면, 본인이 그렇게 사람을 상대하시고 상담하시면 그게 정답이라는 게 제가 늘 주장하는 자기가 답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미신이고 내가 곧 부적이고 내가 정답이라는 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것만 맞는 애만 와요. 왜냐면 틀린 애는 안 오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고객을 만드실 수 있겠죠. 그다음 보시면요. 29분인데 5분만 쉴까요? 10분 쉴까요? 네, 10분 쉬고 듣겠습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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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